우리나라를 사랑한 독립운동가이자 미국 선교사인 호모 헐버트 박사의 서거 70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헐버트 박사 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이날 추모식은 헐버트 박사 기념사업회 김동진 회장과 서울지방보훈청 오진영 청장 등을 비롯한 독립유공자와 시민 등이 참석했으며 헐버트 박사 추모 편지 낭송과 헌화 등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1863년에 미국 버몬트에서 태어난 헐버트 박사는 유경공원 영어교사로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와 감리교 선교사로 문서 선교에 앞장섰으며 1903년에 창설한 YMCA의 초대 회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고종의 밀사로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을사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등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평소에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던 헐버트 박사는 1949년 86세 일기로 서거해 그 뜻에 따라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안장됐습니다. 정부는 헐버트 박사의 공훈을 기려 1950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습니다.